feeling you'd come back and save me from all those lonely nights and heartbreaks. And I feel misplaced without you. Why don't we go? 아, BMW G30 530 뭐지? 520D? 어. 근데 안에 550D라 써 있던데. 아니야, 그거는 그 계기판에 네. 계기판에 550D 써 있다고 550D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그 계기판 코딩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요 모델은 BMW G30 520D 모델이에요. 몇 년식이지? 어, 연식이 18년식. 4년 된 차네요. 네. 4년 된 차고 워런티는 끝났어요. 근데 키로수 51,000km거든요. 이게 저 아시는 저 형님이 저한테 좀 수리 좀 해달라고 맡겨주셨어요. 오늘 상태 어떤지 한번 볼게요. 차 한번 들어볼게요. 열심히 두들기고 계십니다. 어디서 자꾸 망치 소리가 나. 보통 BMW들이 후륜 구동을 기반으로 한 모델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보통 리어 디퍼런셜 기어를 필수적으로 갖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디퍼런셜 기어죠? 예, 후륜 차동 기어예요. 변속기에서 나오는 출력을 바퀴로 구동력을 분배해주는 장치예요. 차동 기어. 근데 보통 이쪽 부분에서 누유가 있으면 정비사분들이 하시는데 이 부분에 누유가 앞쪽에 여기서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 회전체가 돌면서 안에 실이 들어가는데 이 리테이너가 손상돼서 오일이 디퍼런셜 기어들이 다 날린 거예요. 봐봐봐. 이쪽에 치고. 보면은 그 물이 아니에요. 디퍼런셜 기어가 먼지랑 떡된 거거든. 이렇게 튀면 바닥에도 튀거든요. 회전체가 돌아가는데 오일이 새니까. 오늘은 정비사를 위한 이거 아 친한 형님인데 저보고 좀 해달라고 궁금 없으시다고. 그래서 오늘 디퍼런셜 입력축 실 교환 방법과 저걸 체결하는 공정 중에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저거 잘못 체결하면 어떻게 되냐면 만 킬로 이내에 디퍼런셜이 박살나 버려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설명해 드릴까요. 일단 요거 머플러 탈거하고 방열 커버 탈거하고 여기 뜯으면서 제가 조금씩 디테일하게 설명 한번 드릴게요. 그리고 F바디하고 G바디 디퍼런셜이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툴도 똑같이 사용되고 그래서 하나쯤 구비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걸 어떻게 뜯고 어떻게 조립을 해야 안전한지 차가 망가지지 않고 조립이 가능한지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뜯어볼까? 요즘에는 디젤 모델들이 요소수 시스템이 적용되잖아요. 문제가 좀 있어요. 벌써 이게 하얗게 가로 나오죠. 이렇게 막힌다고 소금 덩어리처럼. 잘 보이죠? 네네. 요게 이제 요소수 분사 장치, 요소수 인젝터예요. DPF 이후에 질소 산화물을 줄이기 위해서 달린 인젝터인데 네. 저렇게 이제 계속 쓰다 보면 한 10만쯤 되잖아요. 네. 이 하얗게 막혀 가지고 인젝터가 망가져 버려요. 요소수 인젝터가. 그래서 요소수가 굳으니까 뜨거운 냉각수를 요걸로 인젝터 라인을 달구려고 냉각수 라인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런 이 하얀 입자 덩어리도 있잖아요. 나중에 그냥 소금 덩어리처럼 딱딱하게 굳는다고. 문제가 많아요. 시스템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환경법이 좀 철저해지면 철저해질수록 문제들이 조금 있습니다. 몰랐죠? 나중에 혹시 요소수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차들은 그건 또 디테일하게 한번 다뤄볼게요. 대선 라인들이 많아가지고 그때 G바디 740D 엔진을 분해했을 때도 차에서 내려오는 배선이 어마어마하더라고. 마치 아바타 거의 나오는 나무 같아. 진짜로 막 주렁주렁 나와요. 그러니까 머플러에 지금 달린 배선도 많잖아요. 질소 산화물을 검출해주는 낙수 센서, 뭐 온도 배기 온도 검출하는 배기 온도 센서. 차에 많이 달리기 시작하는 거죠. 진짜 머리 좋은 분들이 차 만드는 거 아니요. 정비하는 사람의 머리에 내가 보기에는 한 10배 이상은 좋아야 차를 만들 건데. 그쵸? 엄청 뛰어난 공학자들이 설계하고 만드는 거 아니고? 각 분야에 진짜 존경할 만한 선수들이 만드는 거라고. 마치 아바타 같이 내려오고 시작했죠. 마치 아바타 같이 내려오기 시작했어. 아, 아바타 같구나. 7시리즈 장난 아니야. 차 엔진 내리면은 막 바닥에 막 배선이 막
막 뒤에도 여덜너덜하고 앞에도 늘 중간에도 너덜너덜하고 장난 아니네. 그러면은 뒤에 거 머플러를 일단 내리고 앞에 것도 내리고 잠시만요. 아, 막 걸리적거리네 이거. 여기 보면 이제 메인 프로펠러 샤프트가 있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플렉시블 조인트, 그다음에 디퍼런셜 삼각 플랜지, 그다음에 삼각 플랜지를 잡는 50mm 너트, 그다음에 12각으로 된 너트가 있어요. 네. 그렇죠? 네. 이제 여기서 그냥 무턱대고 이 볼트를 풀러버리면 안 되고요. 이 상태에서 사이드를 잡아줘야 돼. 이 50mm 스파나는 나사선이 반대 남아 나사선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잡아 당겨야 풀려 얘가. 왼쪽으로 잡아 풀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사이드가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풀면 풀리죠. 조여지는 게 아니라 보통 오른쪽으로 돌리면 조여지는 건데 이렇게 풀려요. 처음에 되게 무거운데 이거 안에 록타이트가 발라져 있어요. 록타이트 그래갖고 되게 무거워 이게. 물론 힘 많이 쓰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별거 아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거든. 일을 하면서 많이 풀릴 것 같으면 13mm도 풀러줘요. 요거를 이게 앞으로 이제 점점 튀어나올 거거든요. 반대 나사선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오른쪽으로 풀러주시고 풀러보다 보면은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이거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무거워요. 거의 다 나왔어. 이쪽만 봐봐. 이게 테프론이 이게 이제 녹타이트 풀림 망지가 있어가지고 이게 무거운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되게 굉장히 무겁다고 얘가. 다 빠졌어. 이렇게 이제 빼면은 나오죠. 이 너트가 이렇게 따로 돌아가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데 이걸 풀릴 때 주의해야 돼 이거. 이 12각으로 된 거를 얘를 풀고 빼고가 굉장히 주의해 줘야 돼요. 이 플라스틱 커버는 그냥 부셔버리면 안 되고 이 고무에 이물질 들어가지 말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빼고 나면은 중심축과 요 사이에는 베어링이 들어가요. 근데 이거를 세게 잠그거나 느슨하게 조여놓으면 이 베어링 안에서 유격이 생기면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햄마커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놓거나 혹은 새끼일자 드라이버로 조금 더 정밀하게 맞추고 싶으시면 요거에서 긁어놓는 거죠. 살짝만. 안 긁히네 이거는. 일단 요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매직으로 마킹을 하고 가운데 중심축을 잡는 툴과 12각을 잡는 툴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가운데 중심축은 돌리면 안 돼요. 사이드가 잡혀 있고 얘는 가만히 고정된 상태에서 얘만 왼쪽으로, 얘는 이제 정 나사선이에요. 왼쪽으로 이렇게 조여 풀면 돼요. 왼쪽으로. 아까 이거 50mm는 반대쪽으로 돌려야, 오른쪽으로 풀려야 풀렸잖아요. 얘는 반대편으로 이렇게 풀려야 돼요. 근데 이게 또 엄청 고난의 시간이에요 이게. 하나 둘 여기 이제 이렇게 젖어 있죠. 그림자잖아요. 네. 이제 여기 회전체에서 센 거예요. 아니 4년밖에 안 됐고 5만 킬로밖에 안 탔는데 벌써 새는 적 있네. 그렇죠? 네, 반짝반짝해요. 네, 샜죠? 네. 그리고 보면 록타이트 발려져 있는데 이게 초기 불량들이 조금 있었나 봐요.
이렇게 오일은 깨끗하잖아요. 이 작은 오일들이 티 날려서 그래요, 여기 전부 다. 근데 이제 세척은 맨 마지막에, 왜냐면 이 표시된 게 지워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일단 리테이너 안쪽에는 좀 닦고, 나머지 옆에 이제 튀었던 것들은 새로 작업을 싹 끝내놓고 제가 마지막에 세척을 할 거예요. 그래도 이 조립할 땐 좀 쉬울 겁니다. 록타이트는 꼭 안 발라도 괜찮아요? 네, 안 발라도 풀리진 않습니다. 여태까지 정비하면서 록타이트를 한 번도 발라본 적이 없고, 제 기억나는 것만 30, 40대 작업한 것 같아요. 단 한 번도 이게 풀려가지고 문제를 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보면 리테이너가 이제 장착되는 부분이 돌아가면서 이제 갈리잖아요. 회전체이다 보니까. 네. 실 새 걸로 정품으로 준비를 했고, 보면 이제 고무, 생 고무가 아니라 이 철제 프레임에 이렇게 고무 실링으로 되어 있고, 뒤에는 이 스프링 철심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삼중으로 이제 요거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삼중으로 잡게끔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쵸? 네. 안에서 하나, 그 다음에 밖에서 두 개, 이중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리테이너를 박을 때는 방권은 안쪽면 세정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지금 보면, 네, 뒤에 디퍼런셜이 뒤쪽에가 들려갖고 오일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잠깐 차를 좀 내릴 거예요. 근데 확실히 차가 연식이 얼마 안 되고 5만 킬로 밖에 안 되니까 오일 자체는 깨끗하다, 그치? 네. 오일 좀 보충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제발. 항상 상품이야. 이거는 진짜 강조하는데, 그 우리 이거는 우리가 산 거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손님의 상품이라고. 맞지? 이건 우리 거야, 손님 거야? 손님 겁니다, 이거는. 회장님. 네. 이거 손님 겁니까, 제 겁니까? 손님 거죠. 네, 그러면 최대한 청결하게 장착해 드릴 필요가 있죠. 네. 맞잖아요. 손님이 돈을 지불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함부로 다루면 안 됩니다. 맞습니까? 네. 새 상품이니까요. 조심해서 장착을 좀 해볼게요. 망치 한 번만 줄래? 만져보고 단차가 느껴지지 않으면 디퍼런셜은 잘 장착이 된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플랜지를 삽입할 때는 다시 조일 건데, 항상 안쪽 장착면도 그렇지만 이 바깥쪽 결합부 있잖아요. 네. 베어링 결합부하고 리테이너가 만나는 부분, 이 부분은 깨끗하게 닦아주고 그러고 결합을 하면 아무래도 밀착면에 이물질이 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정비하시는 분들이 잘 하시겠지만 다른 건 없어요. 아시는 분도 많아. 여기서 이제 좀 추가적으로 좀 해주면 좋은 게, 이거 씰 자리 있잖아요. 네. 네? 어차피 삽입되면서 고무다 보니까 밀착력 때문에 좀 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에 것만 살짝만 발라주고 이렇게 삽입을 하면 돼요. 잘 들어가죠? 네. 네. 뺄 때는 엄청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풀을 때 엄청 힘들었기 때문에, 네, 조일 때 엄청나게 세게 조여야 될 거라 생각하는데 보면은 차이 나죠? 네. 한 3mm, 4mm만 조이면 될 것 같죠? 3, 4mm. 그쵸? 네네. 마킹한 부분 이 정도까지만 오면 되잖아요. 그쵸? 네. 조여볼게요. 조일 때는 적당하게 딱 힘 받는 구간이 있어요. 별로 이제 안 남았잖아요, 여기가. 네. 그쵸? 그래서 딱 힘을 쓰다가 딱 멈춰버린다고, 얘가. 거기서 살짝만 더 조이면 되겠다. 네? 살짝만 더 조이면 돼. 왜냐면 록타이트가 중간에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아주 살짝 더 들어가. 그렇죠? 저 자리에 맞추면 힘이 좀 부족하고 멈추는 구간이 있어요.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네. 이게 원래 자리에다 맞추니까 얘가 조금 힘을 못 써. 보면은, 네, 여기서 멈추는 자리가 있어요. 멈춘다고. 네. 네. 요 상태에서 빼보니까 딱 요 정도 사이즈. 너무 세게 조이면 안에 베어링이 압착되면서 앞에 이쪽에 디퍼런셜 메인 축, 입력 축 베어링이 파손돼 버려요. 그래서 그걸 좀 유의하셔야 돼. 정 불안하시면 록타이트 바르고 그 전에 자리에다 맞춰줘지. 이게 내가 보기에는 베어링 유격이 좀 있어가지고, 네, 베어링 유격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 안에가 흔들릴 거 아니에요, 조금씩. 네. 그러면서 리테이너가
초기에 저 볼트 조인 불량으로 인해서 생긴 것 같아요. 왜냐면 5만 킬로밖에 안 탔는데 벌써 셀 리가 없잖아요. 네. 있는 힘껏 조이면 안 된다는 거지. 왜냐면 풀을 때 엄청나게 많은 힘을 썼잖아요, 우리가.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비사가 착각을 한다고 이거를 진짜 있는 힘껏 조여야 되는지 있는 힘껏 조이면 망가져. 진짜. 그래서 이 상태에서 다시 50mm 볼트를 삽입하고 플라스틱 와샤를 덮개를 꽂아주면은 이 상태에서 이제 돌자. 그쵸? 그래서 이제 프로펠러 샤프트 가운데 축을 결합해주면 돼요. 잠깐만 나와주실래요? 이 50mm는 네. 있는 힘껏 안 돌아갈 때 조여야, 안 돌아갈 때까지 조여야 돼요. 어설프게 조이면 안 되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젖 먹던 힘으로 조여야 돼요, 이거는. 네? 오케이, 13mm 조여주시고. 얼굴, 귀가 빨개졌어요. 아.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이제 세척할 거예요. 덮기 전에 깨끗하게 세척해주고 흔적을 없애줘야지. 세척할 때는, 되도록이면 그 리테이너 안쪽으로 클리너가 안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 클리너 때문에 저게 망가져버리거든. 고무류도 마찬가지. 이거 들어가면 고무가 부풀거든요. 그래서 빨리 말려주든가. 네, 되도록이면 뿌리지 않는 게 좋아요. 디퍼런셜 보충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머플러 다시 조립하고 이 아바타 나무 같은 것들은 다 정리를 하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주현아, 디퍼런셜 교회. 선생님, 보니까 어때요? 우리 4년밖에 안 된 BMW인데. 근데 4년밖에 안 됐는데. 네. 벌써 오일이 이렇게 살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어요. 그렇죠. 네, 왜냐면 키로수가 많지도 않으니까. 보통 파워트레인 뭐 구동계 쪽에 BMW가 3년에 6만 킬로인가 그럴 거예요. 보증 기한이 파워트레인 쪽에가. 그러니까 3년 안에 문제가 없어서 혹은 5년, 10년 안 문제가 없으면 좋겠지만 4년밖에 안 탔고 키로수가 5만 킬로밖에 안 됐는데 그 소비자분들도 좀 불안할 수 있잖아요. 키로수가 짧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니까요. 그래서 일단 뭐 기계라는 게 모든 게 완벽할 수는 없어요. 모든 브랜드가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뭐 차가 이런 걸 정비하면서 이게 좋네 안 좋네 이거를 표현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보증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구간에 이런 부분 누유가 있었을 때 아 어느 부분이 또 지저분해지고 어디를 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소비자나 정비사가 좀 현명하게 정비를 하고 현명하게 소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뭐 이상 제 특공 됐습니다. 감사합니다.